다음은 교재 361페이지에 제6장 부동산 금융론 되겠습니다. 자, 이 금융론은 되게 여섯 문제로 많이 그 출제 비중이 꽤 높습니다. 높은데 참고로 작년도 26회 시험 때는 금융에서 두 문제 정도가 나온 것 같아요. 이제 그좀 특별한 게 있는데 작년도 시험에서는 뭐다 부동산 개발 쪽에서 많이 출제가 됐는데 뭐 개발도 중요한데 뭐 금융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한 여섯 문제, 한 다섯 여섯 문제를 생각하셔야 되겠죠. 예. 대부분 다 설명 문제고 어쩌다가 계산 문제가 한 문제입니다. 그게 또 작년도에 계산 문제가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에 의한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주작. 자, 그래서 이제 그 361페이지 자, 네. 뭐, 특별히 많이 어렵고 한 부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없고, 충분히 여러분들 할수 있습니다. 뭐, 다섯, 여섯 문제 정도 예상하시고, 그 다음에 계산 문제가 대개는 없습니다. 없는데 어쩌다가 한 문제가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금융에 대한 의의가 있는데, 자, 자, 금융에서는, 자, 결국, 부동산을 사는 사람들에게, 뭐, 금융을 지원해 주는 것, 또, 개발하는 사람들에게도, 금융을 지원해 주는 것. 자, 뭐, 융자 LTV 제도 등을 통해서, 예, 또는 DTI를 통해서, 예. 그러면은, 부동산 금융이다라고, 금융을, 정부가, 소비자들에 대해서, 부동산 금융을 지원해 주는 것은 뭐다? 정부의 정책적 수단 중에서 직접적 개입 방법이겠다, 간접적 개입 방법이겠다. 직접적, 간접적. 자, 간접적 개입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예. 정부의 정책 수단, 직접적 개입 방법, 간접적 개입 방법, 토지 이용 규제. 세 가지 부동산 정책론에서 공부했습니다. 예. 같이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디냐면은, 지금 안 찾아보면 여러분도 안 찾아봅니다. 안 찾아보고, 나중에 또한 바퀴 돌고, 그 페이지 왔을 때, 그 페이지 왔을 때 있었지. 근데 그 페이지 왔을 때 있었는데 뭐다 또 이건 또 모르니까 240페이지 있죠. 240페이지 토지 정책 수단 간접적 직접적 토지용 규제 있죠. 간접적 개입 방법의 동그라미 이번에 있죠. 동그라미 기억입니까? 예, 기억. 보니까 금융 지원했죠. 예, 마지막 문장에 기억나죠. 예. 자, 그렇게 합니다. 자, 간접적 개입 방법 되겠죠? 예, 하고, 예.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다시 이제 원위치에서, 나머지는 뭐, 특별한 거 적고 있죠. 대부분 다 우리가 이제 그, 주택금융이 많죠, 예. 부동산 금융 하면은 뭐, 주택금융, 또, 토지금융 많이 있는데, 대개 다 뭐다, 주택금융이, 토지금융보다 많겠다라고 하는 식으로, 예. 자, 그 다음 주택금융이 되는데, 그 밑에, 361페이지, 예. 그게 보니까 영어 정지죠 그냥 예, 주택 소비 금융 예. 그다음에 주택 개발 금융 예. 이따로 치고 예. 자, 소비 금융 개발 금융이 됩니다. 예. 주택을 구입할 때 예, 뭐 지원해 주는 금융을 주택 소비 금융 이런 바 저당 대부 이렇게 말합니다. 됐죠? 예. 개발할 때 지원해 주는 금융, 건축 대부 이렇게 말합니다. 요건 정리죠? 예. 됐죠? 자, 그래서, 저당 대부, 건축 대부.
소비금융, 개발금융 해가지고 공부 하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내용들은 뭐다 그냥 참고하시고 한 번도 출제가 된바 없습니다. 자, 62페이지 가서 부동산 금융의 원칙. 금융의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에서는 한번 읽어보시되, 그 갈로 3번에 대출 채권의 유동화 있죠. 자, 대출 채권의 유동화. 자, 유동화입니다, 유동화. 대출 채권을 갖다가 나중에 MBS 제도가 있는데 유동화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대출 채권의 유동화하는 것. 그래서 이게 뭐 대출 채권의 고정화가 아니죠. 예. 고정화라 이런 말도 없습니다. 없고 유동화시킵니다. 예. 자, 그다음에 363페이지에 부동산 금융의 기능. 기능도 여러분들이 뭐다 제목들 중심으로 보더라도 충분히 알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들이 과거에 아주 옛날에 옛날 옛적에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14회 이전에. 예. 자, 뭐 특별하게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읽어보시면 충분히 알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2절 부동산 금융의 기초 영업. 자, 직제 금융과 간접 금융이 있는데, 자, 직접 금융은 우리가 이제 자 자금 수요자가 자금 공급자로부터 직접 금융을 지원받는 것. 자, 자금, 뭐, 그냥 자금 수요자가 있고, 예. 그 다음에 자금 공급자가 있습니다. 자, 이때 직접적으로 끌어당기면서 우리가 이제 직접 금융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됐죠? 예. 자금의 수요자가 자금 공급자로부터 돈을 직접 끌어당기는 것. 그것을 우리가 직접 금융하는데, 그런 직접 금융의 방법으로서 뭐다, 주식을 발행한다든지, 그 다음에, 채권을 발행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예. 뭐, 회사에서 주식을 발행하면 뭐다, 자본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뭐다 주식 사주죠. 예, 그럼 자본을 조달하는 것입니다. 또, 그 회사가 또 채권을 발행하면 뭐다, 채권을 누가 사준다면 뭐다, 뭐또 돈이 또 들어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것이 직접 금융 방식이다. 뭐 그게 별로 우리 개인들한테는 별로 쉽지 않죠. 그래서, 또 자금 수요자다. 자금 수요자 있고, 예, 그 다음에, 자금의 공급자다. 있는데, 자. 자. 기업 같으면 뭐 주식 발행하고, 채권 발행하면 되는데, 개인의 주식이나 채권 발행할 수가 없죠. 예, 그래서, 개인들 입장에서는 뭐다, 자금의 공급자에게서 바로 이 자금을 끌어당기는 것이 뭐 거의 뭐 힘듭니다. 물론 뭐, TV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있지 뭐. 옛날에 지금 많이, 옛날에 요즘에 그런 드라마 안 나오는데, 옛날 같은데 뭐, 70년대 배경으로 해가지고 하는 드라마들, 뭐 기업형 드라마, 기업 하다가 망해가지고 뭐 또는 갑자기 자금이 딸려가지고 하니까 은행에서 돈을 안 빌려주니까 누구 찾아갑니까? 뭐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면 좋은데 안 빌려주니까 그 명동 사채시장 사채업주 찾아가지고 주인공이 이제 무릎 탁 꿇고 뭐 회장님이라도 해가지고 돈좀 빌려주십시오. 회사 또 문수내놓고 그런 드라마 많이 봤죠. 뭐 그런 게 뭐다. 그것도 직접 금융이죠. 네? 근데 이제 그게 쉽나 안 쉽지. 명동 사채 시장의 업자 저는 한 번도 본적 없었는데 드라마 상에서는 보죠. 보는데 뭐 옛날에 그 안대래 아는 사람이 명동에 그 한복점 하는 한복집 그 아들내미 아들이 예. 그래도 자기 그 어머니가 이제 한복하는데 누 한복 만들어줬다더라? 대통령 그 영분 있잖아요, 그 당시. 만들어준 거거든. 아주 유명한 집이라더라고, 그치? 그 친구 장가 갔나? 갔겠구나. 그거 이야기 들으면 이제 그 명동 시장. 이제 그, 뭐처럼 이야기만 들었죠. 사채업자 시장들. 그쪽에서, 거기 있으니까 이제 알겠죠. 뭐, 대통령 영부인 그 한복 해줄 정도면 이제, 뭐좀 이름 있는 한복집이겠죠.
누구 어느 때 터졌는지 모르겠다. 박정희는 아니고 그 뒤에 이제 전두환이 아니면은 그 노태우, 예. 그 이순자하고 그 누구죠 그 여자 둘 중에 한 것 같아. 예, 둘 중에 아 노태우 모양이다. 노태우 맞는 거야. 그 모양이다. 예. 뭔가 같은데. 예. 자, 어쨌든 그때 명동시장에서는 힘들죠. 아 그게 명동시장 사채업자로부터 자금 땡기는 거는 뭐다 직접금융이죠. 자, 또 여러분들이 뭐 아는 사람한테 자금 땡기는 것, 또 친구한테 빌리는 것, 다 그게 직접금융입니다. 근데 사실 직접금융 하기 힘들죠. 그래서 자금 수요자가 자금 공급자에서 자금을 직접 땡기 힘드니까 뭐다, 예, 금융기관이죠. 그래서 금융기관을 통해서 빌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간접 금융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됐죠? 예. 그래서 자금 수요자와 자금 공급자 사이에 금융기관이 있을 때, 금융기관 뭐 그냥 담보대출이지 뭐. 가장 대표적인 게뭐 담보대출. 저당을 설정하고 돈을 빌리는 거. 그게 뭐다? 간접금융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자, 그다음에 또 제도권 금융과 비제도권이죠. 제도권 금융은 그냥 뭐아 제도 아 그러니까 아제어 제도권 금융에서는 뭐다 제도권에 있는 금융기관이죠. 뭐 국민은행이다, 신한은행이다 이러한 금융기관을 통해서 자금을 융통하는 것을 우리가 제도권 금융이다라고 말하죠. 그것보다도 뭐 그냥 밑에 있는 뭐다 비제도권 있죠. 예, 비제도권 금융이 뭐 물론 뭐 이게 실제 아직 되지는 않았습니다. 않고 비제도권 금융이다라고 하는 것. 뭐 그게 대표적으로 뭐다 이때 전세제도죠. 전세하고 선분양제도 대표적이죠. 예. 자, 전세 보증금이죠. 전세 보증금 뭐다 그냥 집주인이 그냥 몇천만 원, 몇억 가지 가져가는 거죠. 그냥 누구로부터 임차인으로부터. 그러니까 임대인과 임차인이죠. 임대인 제도권 금융기관 아니죠, 그냥.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비제도권 금융이다. 전세 보증금 같은 거. 예. 그다음 선분양도 마찬가지죠. 주택 건설업자가 주택 분양 단청자로부터 계약금을 끌어당기죠. 건설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끌어당긴 것이 아니고 건설업자가 뭐죠? 예, 분양 단청자에게서 분양 계약금 끌어당기고 그다음에 중도금 또 받고 그다음에 잔금 받죠. 그러니까 분양 단청자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니죠. 그래서 비제도권 금융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특히 전세는 뭐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 예, 전세 제도로 전세 제도가 없습니다. 없고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제도. 지금은 이제 또 전세에서 이제 월세로 많이 전환되어 가는 과정이 됩니다. 월세가 뭐 지금 현재선 월세가 바람직하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뭐 월세도 뭐다 한번 월세로 들어가면은 뭐다 이게 이제 그돈 벌기 힘들죠. 예. 그래서 이제 전세 말고 월세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자, 이런 것들이 뭐 그렇죠. 예. 월세 내기에 급급하죠. 예. 그래가지고 뭐 힘든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나중에 또 금융에서 또그 한번 이야기가 또 되겠지만은 뭐다 예. 그 MBS 제도를 보시면은 뭐다 이때 왜 이게 자본주의가 이렇게 되는가? 자본주의 한 단면이죠. 한 단면을 여러분들이 또 보고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보면 재미가 있죠. 예. 자, 그다음에 또 1차 밑에 1차 저당시장과 2차 저당시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MBS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저당시장, 2차 저당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도 역시 나중에 MDS 제도에서 또 이야기가 되어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다, 365페이지. 자금 공급 시장과 대출 시장, 그 다음에 기타 시장이 있습니다. 1번, 보니까,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해서, 자금 대출 기관에 공급해 주는 시장을, 주택 자금 공급 시장. 금융기관이 뭐다, 뭐, 이때, 뭐, 이때, 담보 대출을 제공한 시장을, 주택 자금 대출 시장. 또 신용 보강 신용 보강 시대 또 신용 보 신용 보증 시장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자, 이거는 이제 그, 아, 요것은 그 내용들이, 24회 때죠. 예, 24회 때 출제가 되었다는 내용들입니다. 자, 아,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예, 이때 차입자가 있고, 예, 뭐 돈을 빌리는 사람. 자, 여기에 뭐 금융기관 있죠. 예, 대출기관 할까요? 아, 금융기관 합시다, 그냥. 예. 자, 그 다음에 또 뭐다, 이때 이제, 자, 거기서 이제, 거기에서 자금의 공급자, 예. 투자자, 예. 말하자면, 이게 아까 뭐, 명동시장의 사채업자들. 아, 그 사채업자는 아니거든요. 명동시장. 그냥 자본시장에 있는 사람들. 자, 뭐, 금융기관입니다. 투자자들부터 자금 끌어당깁니다. 됐죠? 예. 그럼 요 사람들 뭐다? 자금 공급 시장이죠. 그냥 금융기관에다가 자금을 공급해주는, 자금을 공급해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자금 공급 시장 하는 거죠. 되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그런 이야기인데, 이때, 그것을 우리가 자금 공급 시장이다라고 말하고, 예. 그 다음에, 그러니까 뭐, 대출기관에서 뭐다, 예, 투자자들부터 자금을 끌어와가지고, 또 물론 이게 대출을 해주겠죠. 해주는데, 자금을 끌어당기는 그 부분의 한정에서 우리가 자금 공급 시장이다. 됐죠? 예. 자, 그 다음에, 이 금융기관입니다. 차입자들에게서 뭐 대출해 주는 시장 있죠. 이건 이제 자금 대출 시장이다. 이렇게 하죠. 됐죠? 예. 그래서 이때 그게 이제 그 아까 동그라미 보이죠. 금융기관 수취한 예금 등으로 담보 대출을 제공하는 시장을 자금 주택 자금 대출 시장이다라고 이렇게 말한다. 됐습니까? 이거? 예. 자, 자금 공급 시장, 이것을 공급해 주죠. 예, 그 다음에 또, 대출해 주죠. 대출 시장.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신용 보증 시장. 뭐냐, 가장 대표적으로 뭐, 우리가 이제 그, 요 양자 사이에서 이제, 이때, 신용이 문제 될수 있죠. 신용, 보증 회사. 있죠. 예. 요 사이에서 이제, 신용 보장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시장. 됐죠? 예. 뭐, 서울신용, 뭐, 보증회사, 뭐, 많죠? 예. 또, MBS 제도하시도 이제 여러 가지, 그, 한국주택금융공사도 신용 보증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용 보증회사, 그러니까 차입자와 금융기관 사이에서 별도의 신용 보증이 필요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때, 그 신용 보증 시장이다라고 하는 것. 됐죠? 예. 자, 그래서 뭐, 좀 말들이 좀 쉽지 않은데, 자금 공급 시장하고, 자금 대출 시장하고, 이거 뭐다? 좀 구분해야 되겠다. 되겠죠? 예, 갑니다. 자, 그 다음에, 가서, 예, 융자 원금, 융자 잔고. 뭐, 융자 원금이야. 대출 시에, 저축해서 은행으로부터 받는 금액을 우리가 융자 원금이다. 이쪽에서, 그 융자 원금이 보니까 마지막 문장에다가 언더라인. 융자 원금의 크기는 융자 비율, 총 부채 상환 비율, 부채 감당률에 의해서 결정된다. 아까 이야기했죠. 투자의 마지막 시간에, 예. 융자 잔고, 예. 자, 결국 뭐다. 내가 뭐, 융자 원금에서 상환한 금액을 뺀 나머지가 뭐다. 융자 잔고겠지. 1억 대출받고 3천만 원 갚았다. 잔고 얼마입니까? 예, 7천만 원. 융자 잔액 7천만 원. 예. 그 다음에 융자 비율. 아까 했죠? 예, 부동산 가치분의 이거 뭐다? 대출 금액의 크기를 말한다. 라고 하는데, 이때 이제 그, 이걸 갖다가 이제 그, 여기서는 이제 그, 이것도 제가 이제 그, 자, 융자 비율 해도 되지만 뭐다? 이때 뭐, 주택 담보 인정 비율이 낮겠네. 자, 뭐, 거기에,
대개 또 융자 비율 아까 이야기했죠. 뭐 대개 중개사 책들에서는 뭐 그냥 별로 구분하지 않는데 자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죠. 이 책도 그런데 제가 썼지만은 뭐다 이때 아뭐이 상태도 관계없지만은 뭐다 거기에 아 그냥 융자 비율 해도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아 융자 비율 옆에다가 이렇게 넣었죠. 예. 지금 내용 이 밑에 내용들을 보니까 아이 경우에 융자 비율은 뭐다? 융자 비율은 이런 의미로 써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인정 비율 이런 의미로 써 있습니다. 됐죠? 예. 주택담보대출 인정 비율로 써 있습니다. 뭐 대출 시 주택금에서 한 3정으로서 이렇게 오죠. 그래서 갑니다. 그다음 그래서 이제 이 그래서 이 주택담보 그래서 이거 갖다가 뭐 LTV를 하죠. 예. 자 그러면 이 경우에 뭐다? 뭐 당연히 우리가 알죠. 예. 융자 비율이 최대 60%다라고 한다면 뭐다? 1억 대출받고 5억짜리 부동산 5억짜리 주택이다. 그럼 최대 얼마? 60%에 대해서 5억이면 3억까지죠. 3억까지 최대로 받을 수 있다. 자, 이러한 뭐다? 이 주택담보 인정 비율 제도화에서는 뭐다? 대출 금액이죠. 예. 그 대출 금액은 뭐다? 금액은 차입자 소득이죠. 차입자 소득과 관계없습니다. 오직 뭐다? 부동산 가치에 의해서 결정되겠죠. 그러니까 LTV 제도는 뭐다? 차입자의 소득이 크게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치에 따라서 결정된다라고 보면 되겠죠. 위에 이제 그 366페이지에 맨 뒤에 있습니다. 동그라미 4번 언더라인. 됐죠? 융자 비율은 차입자의 소득 능력과 관계 없다. 언더라인. 대신에 총 부채 상한 비율 있죠. 다음 밑에 있죠. 이 DTI. DTI마다 일단 공식이 들어와야 됩니다. 공식이. 그 밑에 좀 다소 복잡하더라도 공식이 들어와야 이게 계산됩니다. 자, 뭐 되겠죠? 예. DTI를 가면은 차입자의 소득분에 저당 지불액 기타 부채인데 이 저당 지불액이 뭐다? 당해 모기지죠. 당해 모기지의 저당 지불액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자, 현재 내가 내 집을 담보로 해서 오늘 날짜에 그냥 국민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잔다. 그 건에 대해서의 저당 지불액입니다. 근데 부채가 뭐다? 그 부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채도 있을 수 있죠. 뭐 신한은행에서 얼마 빌렸다. 또 신용대출 얼마다. 기타 부채 있으면 뭐다? 플러스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을 우리가 이제 DTI. 이게 이제 이제 이게 원래 DTI인데. 그 이러한 제도가 DTI 규제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차원에서 종전에는 이걸 살짝 금융기관에서 눈감아 준 거예요. 기타 부채에 대해서는 뭐다 언급 안 해준다. 안 언급을 안 해준 거죠. 기타 부채 있습니까? 물어봅니다. 없습니다라고 답하면 되지. 눈감아 준 거라. 그 이것만 가지고서 계산했다는 거지. 그러면은 당연히 뭐다? 이것을 고려한 경우보다 아니 기타 부채가 없는 경우를 전제해서 돈을 빌린 대출 금액하고 이거 있다라고 한 경우에 대출 금액하고 산정하면 뭐다? 없는 경우도 많겠죠. 그래서 이제 작년도에 2015년 10월 달부터 뭐다? 이거 뭐다? 반영해라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 국가 부채, 개인 가계 부채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제 다른 부채까지 모두 다 반영해서 담보 대출 심사 하라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는 옛날에는 뭐다 이거 안 했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거 하니까 이제 당연히 뭐 융자 금액은 줄어들게 됩니다. 자, 근데 어쨌든 뭐 이렇게 가고 예. 그래서 이제 그 동그라미 그이 공식 아래 동그라미 3번 차입자의 소득 기준입니다. 이게 뭐 연소득이든 월소득이든 관계없습니다. 이거는 예.
이게 연소득으로 가면 뭐다? 이거 연저당 지불액. 월소득이면 뭐다? 월저당 지불액. 아시겠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예. 자, 그래서 뭐 소득과 소득에 의해서 뭐 결정되는 거죠. 예. 융자 비율 제도화에서는 뭐다? 소득과는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DTI는 소득, 뭐, 소득의 크기에 따라서 융자 가능금액이 결정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이 경우에 이제 그, 이 경우에, 자, 밑에 그, 융자 가능금액 있죠. 그게 어떻게, 이것이 어떻게 산정되어지느냐, 계산되느냐, 하면은 뭐다. 요 공식이죠. 저당지불액, 예. 이게, 요렇게 됩니다. 아까도 썼었죠, 예. 원리금 균등 분할 산 방식. 에서는 뭐다? 저 금액, 원금에다가 저당 상수를 곱해주면은 차입자가 매기간에 갚아가야 할 원리금 상환액, 일명 저당 지불액이 계산되어집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면 뭐다? 밑에 있는 공식 있죠? 예. DTI 규제에서의 융자 가능 금액이 그렇게 계산되어집니다. 됐죠? 예. 그래서 가는데, 자, 해볼까요? 예. 곱하고, 예. 차입자 소득에다가 DTI 곱하고, 예. 이렇게 곱했으니까 이제 넘어갔죠? 문제 없습니다. 이거, 예. 넘어갔죠? 그 다음에 기타 부채 넘깁니다. 넘어가니까 뭐다? 마이너스. 넘어갔겠죠? 그럽니다. 이게 이렇게 남아있죠? 내가 요걸 구하는, 요걸, 이것에 대해서 정리하는 것이니까, 예. 곱하기 저당 상수니까 나누는 거죠, 그냥. 이렇게. 그래서 DTI에서 융자 가능 금액 구할 때 이렇게 쓰는 거예요. 공식에 전환 과정 아시겠죠? 예. 안 그러면 그냥 뭐, 융자 가능 금액이다. 예. 내 소득에다가 정부가, 금융기관이 지정합니다. DTI 곱하고, 요게 뭐다? 내 능력인데, 그, 요게 당의 모기지에 대한 능력인데, 근데 다른 부처에서 뭐다? 빼주고, 그놈에 대해서 지당 상수를 나눠준다. 그렇게 하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시면 뭐다? 소득이 높을수록 뭐다? 많이 빌리죠. DTI 높을수록 많이 빌립니다. 그렇죠? 기타 부채가 자, 오르치는 뭐다? 적게 빼는 거니까 분모가, 분자가 더 커지니까. 됐죠? 그런데 이거. 지당 상수가 낮을수록 많이 빌린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이 같다 하더라도, 자, 그러니까 이제 이것 다 같은데 뭐다. 자, 만기를 10년 했을 때 하고, 대출 만기, 만기를 20년 했을 때 하고, 금액이 달라지는 거예요. 10년 만기 시 저당 상수하고 20년 만기 시 저당 상수가 같다 다르다 다르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뭐다?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자 만기를 길게 할수록 저당 상수는 당연히 작아지는 거예요. 작아지니까 뭐다? 융자 가능 금액은 많아지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때, 자, 그래서, DTI 규제 하에서는 만기를 길게 할수록 융자 가능 금액은 많아진다, 적어진다, 많아진다. 그런데, LTV죠. LTV 규제 하에서 만기를 길게 할수록 융자 금액은, 가능 금액은 많아진다, 적어진다. 아무 관계 없다. 아무 관계 없죠. LTV 아세요? 그냥 LTV 뭐다? 아니, 5억짜리 주택에 융자, 최대 융자 비율이 60%다. 최대 가능금 얼마? 3억. 만기 10년짜리든, 만기 20년이든 3억. 됐죠? 네, 그래서 이제, 그 LTV는 뭐다? 자, 정리합니다. LTV는 차입자 소득과 관계없고, 만기와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DTI는 차입자 소득과 관계있고,
만기화도 관계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런 것을 잘 구분을 해 놓기 바랍니다. 아, 그래서 그걸 정리하고 있는 것이 우리 교재 아래쪽에 있죠. 아, 핵심 체크 보니까 표가 있습니다. 표. 그래서 LTV하고 DTI인데, 역시 뭐, 자, 차입자 소득 체크해야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상환기간도 체크하시고 두 가지입니다. 아, 결론은 그냥 간단하죠. LTV 규제는 차입자 소득 만기하고는 관계없다. 부동산 가치와 관계 있고, DTI는 직접적인 관계 있죠. 이에 따라서 용자 금액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제들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가고, 예. 자, 그 다음에, 예, 거기에, 자. 아, 그래서 예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예제. 예. 자, 예제가 이제, 아, 요 패턴의 예제가, 아, 찾아왔습니다. 아, 그러니까, 아, 부동산 금융 쪽에서 계산 문제가 간혹 한 문제씩 출제된다 했죠. 그, 딱 두 개 파트입니다. 딱 여기 이거 하나하고, 그 다음에 뒤쪽에 가서 이제 그 원리금 균등하고 원금 균등하고 두 군데, 다른 쪽에서는 뭐다, 계산 문제가 안 놉니다. 그딱두 군데라서 요, 보겠습니다. 예. 예제를 보니까, 최대 대출 금액이 얼마냐? 예. 대출 성인 기준이죠? 예. 담보 인정 비율 있죠? 아, 우리 시험에서는 인정 비율을 씁니다. 예. 그 다음에 부채 비율, DTI가 40%다. 모두 충족한다. 가격이 현재 얼마? 5억입니까? 5억. 그 다음에 연간 소득이 6천이다. 아, 또 사업자금 대출인데요. 연간 1200을 상환한다. 아, 저당 상수가 0.1이다. 그거는 뭐 이때 그러면은 먼저 LTV 규제죠. LTV 규제에서 그래서 융자 가능 금액. 자, 부동산 가치가 얼마? 5억. 최대 융자 비율이 약간 얼마? 60% 하니까 최대 3억까지 빌릴 수 있죠, 참. 그렇죠? LTV 규제에서는. 그 다음에 DTI 규제. 자, DTI 규제에서 융자 가능 금액. 한번 쓸까요? 차입자의 소득. DTI 빼기 기타 부채 그 다음에 저당 상수 여기다 대입하는 거예요. 아까 차입자의 연간 소득이 6천만 원. 예. DTI 얼마? 40% 0.4. 자, 이렇게 놓고서 저당 상수 0.12 하는 경우하고, 기타 부채 아까 했었죠. 사업자금 대출 얼마 연간 1200. 이거 빼주는 것하고, 당연히 뭐다. 이거 안 빼줄 때가 더 많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빼주면 더 줄겠죠. 그러니까 종전에는 이제 살짝 눈 감아 준 거라니까. 이제 주택시 활성화하자. 근데 가계부채가 커지니까 정부에서 뭡니까? 야, 할때 기타 부채까지 자세하게 다 조사해가지고 다 반영해라. 그러니까 이제 대출받기가 쉽다 어렵다 어려워지는 거지. 대출받아도 뭐다, 대출 금액이 뭐다 작아지는 거지. 그래서 가계부채를 갖다가 통제하고 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주택시장이 또 죽죠. 예. 자, 어쨌든 요렇게 해서 이거 뭐 하니까 2400, 그렇죠? 또 1200이네. 1200 나누기 1, 아, 이거 뭐 1억이구나, 그러면은. DTI 규제에서는 뭐다 1억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뭐다, 융자 비율에 따라서 3억, DTI 규제에서는 1억, 그러면 뭐다, 최대 금액은 뭐다, 1억이지. 두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겁니다. 그럴 때 뭐다, 융자 가능한 최대 금액을 구할 때는 뭐다, 두개 중에서 뭐다, 무조건 작은 거 선택하면 됩니다. 그게 뭐다, 답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제, 요런 것인데, 이제 이것이 이제 뭐, 19회 시험 때, 예. 요렇게 해가지고 올수 있는 그런 문제. 하여튼, 요것과 관계된 문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자, 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자율인데, 이자율은 또, 다른 테마가 돼가지고, 예.
일단 금융에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